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민주주의와 유튜브 저널리즘을 향해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진하는 유영아의 생활 정치 뉴스 코멘터리 힘차게 여러분들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웬만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대해서 일철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향후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끌어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정당, 새로운 대중정당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는 마음에서 그 경선이 좀더 치열하지만 선의의 경쟁, 그리고 그 당원들에 의해서 선택받는 경쟁,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검증된 사람들이 지도부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간단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재명 팔이라는 말은 전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누굽니까? 정의당에 있다가 새로운 미래로 간 박성원인가요? 네. 박원석인가요? 아, 네. 이름 정확히가 안 나는데 이 사람한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힐난한 문제는 그건 정봉주 후보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가 좀 가벼웠다. 송구스럽다. 내가 그냥 감정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뿐이다.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윤석열 끌어내는데 내 몸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이재명팔이라는 듣지도 못한, 네. 뭐 어떤 그룹을 지칭하는 건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그 화살을 돌리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저는 이제라도 정봉주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는데 당원들과 함께 흔히 얘기하는 강성 당원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나 있는지, 강성 당원들이 진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보수층과도 같이 해야 되고 극우 세력과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전략 전술인데,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이재명 8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인, 큰 정치인은 모든 부분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정봉주 후보에게 애정을 갖고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고 함께 민주당 당원으로서 함께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잘못하면 갈라치기가 됩니다. 갈라치기가 가장 위험한 것이고, 그 새로운 미래에 간 박석원인가? 박원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겠습니까? 민주당 갈라치기에 좋은 호재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와 어제 뉴스를 봤을 때는 상당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가 법원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영장 청구했을 때 실질 심사에서도 그걸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일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석 달치 개인 휴대폰 전화 통신 내역. 이 부분이 확보됐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한 것이죠. 법원의 입장에 봤을 때는 매우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 내역을 확보해서 아마 조사와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측컨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핸드폰으로 직권남용을 했는지, 아니면 수사 방해를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대통령이 재임 시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마르고 닳도록 대통령 할건 아닙니다. 언제 물러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중요한
법원의 판결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진짜 오래간만에 역할을 했습니다. 이 통화 내역에는 아마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문제의 7월 31일 네, 이 수사 기록을 탈취해 오라라는 작전이 벌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벌어졌던 이 31일 통화 내역이 자세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인 폰으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3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간에 떠도는 김건희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 핸드폰을 윤석열의 개인 핸드폰을 김건희가 뺏어서 썼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규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실입니다. 윤석열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건 대통령 할아버지건 간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규명돼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우리 하늘나라로 간 최상병의 목숨이 최상병의 사건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로 누명을 쓰고 항명죄로 지금 고발되어 있는 박정훈도 그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법원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반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됐던 사도광산 강제노동 문제 이것을 지금 일본 정부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했죠. 이 등재할 때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이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서 문화재청과 국가유산청에서 공문을 통해 왔고 이 강제통원 표현은 안에 명확히 요구해야 된다라는 공문이 밝혀졌습니다. 네. 사도광산의 조선인 숙소는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고 이 국가유산청에서 공문에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결국은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걸 무시하고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팔아먹고 우리의 조상들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지시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말기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진상조사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직한 우리의 김 국장. 네, 이분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쓸어내리고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강직하게 일을 하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렵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네, 이건 누굽니까 바로? 정승윤 부위원장 그리고 누굽니까 그 권익위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그 상갓집에 강승규 전 사회수석 그리고 기타 등등들 그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상갓집에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낯을 들고 거기 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김 국장을 사망케 이른 장본인들 아닙니까? 네.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이렇게까지 뻔뻔스럽습니까? 상갓집에 와서요. 죽치고 앉아있었다 그럽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권력 내부에서도 이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찬 회장도 윤석열의 멘토였습니다. 그러나 광복 회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네, 채팅방에서 야생화님 속 터진다. 예. 아, 네, 제 돌담님, 김동구님, 수영조아님, 힘내자님, 네, 빨대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 공론장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채팅방은 뭐 욕설이라는 거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만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리고 반대 의견도 들어주고 서로 간에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오피니언을 만들어가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심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이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공론장에 나온 내용들이 점점 더 퍼져서 하나의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이 바다와 같이 물결과 같이 한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민정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올려주십니다. 예, 힘내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뒤에 김정민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김정민 변호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문제, 그리고 김용현 처장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우리 백혜령 팀장의 양심고발 문제, 세관과 용산, 각종 부분들이 얽혀있는 마약과 얽혀있는 이 천인공노할 국정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용혜인 의원이 출연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뒤에 우리 김종민 변호사 그리고 용혜인 의원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어제 유용할 생활 정치 구독자 수가 18만을 넘겼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제 20만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아마 20만 한두 달 내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해 안에 우리 30만, 50만까지 가면서 진짜 유튜브 저널리즘과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연이어서 또 강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경기가 안 좋습니다만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이 사이트에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왜 김영현을 전면 배치시켰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김영현은 윤석열의 최후 보루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최측근 실세입니다. 아마도 모든 부분에 연관이 있고 관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신원식 장관이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국방부 장관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던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올려놨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엔 누가 있습니까? V3라고 얘기하는 김태현 차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김영현을 통해서 윤석열이 직할 체제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의심이 듭니다. 왜냐고요? 김영현 처장은 사실상 윤석열과 한 몸이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군의 장군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김영현 처장이 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확실하게 내 사람 받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영현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지금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1년 후배인데요. 충암고 인맥들이 우리나라의 군을 장악하게 돼버렸습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웬?
검찰은 뭐 자기 특수부 후배들이 지키고 있고, 경찰은 뭐말잘 듣고 있죠. 까불지 못하고 있고, 군 장악이 가장 중요한데, 군 장악을 자신들의 추앙고 인맥으로 확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군 장악이 중요합니까? 군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군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곳인데, 네. 추앙고 인맥으로 완전히 직할 체제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김영윤은 1977년도에 처음 만났다 그럽니다. 누구랑요? 윤석열 대통령과. 2020년부터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윤석열에게 직무정지 당했을 때죠. 그때 검찰총장 할 때. 각계 인사를 속개하면서 정치 입문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가 구성됐을 때 제1호로 첫 번째로 합류한 멤버라고 합니다. 대단한 1등 공신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용산 이전을 주도한 인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 문제는 이 용산으로 이전한 것은 천공에 대한 뭐 얘기도 있지만은 이것은 이들이 계엄령과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곳을 장악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풍수지리는 봤겠죠. 그거는 곁다리로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은 국방 공약을 주도해 왔고,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을 개정해서요.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과거의 박정희 때 차지철과 마찬가지는 차지철 경호실장이다. 이러한 얘기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입틀막은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입틀막 했던 사람. 그리고 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에도 김영현 처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제공한 녹취록에 김영현 경호처장의 구명의 배우다. 이렇게 경호처장 출신 송모 씨가 얘기한 진술도 나옵니다. 왜 윤석열은 김영현을 전면에 배치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첫 번째는 뭔가 급한 것 같습니다. 군까지 직할 체제로 삼는 것. 상당히 급한 겁니다. 네.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87년 1월에 그 당시에는 경찰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군은 장악돼 있으니까 내무부 장관의 정호영이라는 사람이 앉게 됩니다. 이 박종철 사건이 터졌을 때인데요. 정호영은 당시에 하나의 멤버로서 12.12 쿠데타의 가장 주역이죠. 특정 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앉힙니다.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박종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과 행정을 장악하자 정호영을 앉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군 국방부 장관의 자기의 가장 핵심 최측근인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김영현을 앉혔다는 것은 이 말기적 증상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결국은 정호영은 5월 달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박근혜 국정교과서 했던 그때, 지금도 이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이 작태, 박근혜가 2016년도에 국정교과서를 감행했을 때 박근혜는 무너집니다.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이 행위, 이 무너지고 말기적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야, 역사 바꾸기의 결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의 2016년도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렸던 했던 작태와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역사 교사들이 전체 반대 서명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요. 대학에 있는 역사학과 교수들이 전체로 서명에 들어가면서 저항하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는 그 방책을 강행합니다. 거기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민 역사 교육 기관에 자리 잡고 있는 뉴라이트 사람들입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박근혜 국정교과서 포럼에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김영석도 마찬가지로 뉴라이트입니다. 광복절
경축식이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개관 이래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혼과 얼과 정신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8월 15일 날 우리 독립운동의 후손들과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게 취소됐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회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겠다. 뭐 그건 명분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광복절에 대해서 8.15 해방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일제가 폐망해서 우리가 해방된 날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도에서 김영사라는 사람이 야 그거 귀찮으니까 취소해버려. 그게 뭐 별날도 아니야. 우리는 88년 이승만이가 세웠던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광복절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의 독립운동과 우리의 해방을 맞은 날을 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천하에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독립투쟁 운동가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짜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광복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광복회가 별도의 행사를 갖겠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효창공원에서 갖는답니다. 예. 여기 이종찬 광복회장이 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실제로 DJ 때 국정원장도 하고 그리고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58년 동거에 했을 때 움직이지 않았던 정치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들과 초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이라고 하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지지 선언까지 합니다. 시국 선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부인 우당 이형애 선생 기념관에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출마 선언을 하게, 출마 선언인가요? 정치 선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종찬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로 윤석열의 친일 사대주의, 친일 행보가 녹아내면서 자신이 조상에게 볼 날이 없어, 볼 낯이 없어진 것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겁니다.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애국 세력도 위반한 것이고, 보수 세력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알모들이 관장하고 관리하려고 해도, 그 류라이트 일제의 부역 논리를 갖고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도 그 저항은, 국민적 저항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줘서 응원해 주시고, 또 파랑새님은 또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유튜브 러브님, 바다님, 사브라타님, 네. 건국절님, 추억여행님, 불쌍해서 찍냐, 내가 더 불쌍해, 예. 연동호님, 방그리님, 바다님, 네. 많은 분들, 책일서님, 네. 저희 공론장에 좋은 글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도 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저널리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원 대령의 변호인이신 김정민 변호인을 전화로 연결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김정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네, 휴가 좀 다녀오셨어요. 아, 뭐 지난주에 잠깐 뭐 집에 좀 다녀왔죠. 휴가 다녀오시니까 뭐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먼저 그 가장 중요한 뉴스가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 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갖고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났습니다. 이 문제 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군사법원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청구를 하고 있는데, 군사법원에서는 계속해서 기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기간이 지금 7, 8, 9월로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경로 사태가 나기 직전부터 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기 기록 탈취, 그 네. 다음에 그 조사본부로 이관, 네. 재이첩, 그 네.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 네. 뭐그 다음에 또 끝자락에는 궤문서 작성까지 다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게, 네. 물론 이제 통신영장이라는 게뭐 구속영장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네. 통신 기록을 지금 열람하라 이런 허가를 내준 것 같은데요.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공수처가 여러 가지 뭐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얼마나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죠. 네. 그래도 법원에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구명로비 사건이라든가 외압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가 돼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 아닐까 싶은데요. 법원에서 이렇게 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네. 영장을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인 건데. 민간 법원도 아마 단번에 내준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번 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들리는 말로는 이제 김기현 변호사님이 제보한 이종우 씨와의 녹취록이 상당히 결정적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그걸 들어보면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뭐 허풍이라고 들리기에는 좀 말이 안 되고요.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 실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대통령에 대한 개인 핸드폰이 이제 열리게 된다면 나머지 그 측근들에 대해서는 이미 열렸거나 동시에 같이 허가가 난거 아닐까 이런 그렇겠네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확보되면 상당히 수사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공수처 수사는 수사인데 우리 재판에도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군사법원에서는 유독 현직 대통령, 그 다음에 그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그 다음에 그 국방부 검찰단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꽁꽁 싸매고 안 해주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 의혹이 있다면 치의고하를 막론하고 관여 여부를 깔끔하게 확인해 보는 게 오히려 조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확인해서 그런 로비가 없었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밝혀지지 않은 채로 계속 의혹만 난무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 기준이 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군사법원에서 그동안 많은 정보를 공개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기왕에 그렇게 했다면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 그 대통령 핸드폰을 열어보는 것은 또 필요한 절차니까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한이 필요하다면 기간을 제한한다 할지, 그렇지. 뭐 예를 들면 또 번호를 아예 그러면 좀 특정해서 보고 싶은 사람, 상대방을 누구를 특정했을 때 좀 그게 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좀 제한을 한다면 뭐 그런 거는 응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통화 기록과 형평이 안 맞는다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그 직위가 이제 그 군사 보안이랄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다량 다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데 지금 열고자 하는 핸드폰이 이어폰도 아니고 그 취임 전부 썼던 개인폰이라는 거잖아요. 글쎄 그 말입니다. 자체가 보안 유지가 안 되는 폰을 스스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거기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자, 변호사님, 그런데요. 이제 뭐 특기할 만한 사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인 핸드폰에 제3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건 어떻게 그건 보세요? 이제 과연 그 폰을 본인만 썼는지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가 같이 글쎄 썼는지도 말이에요. 의혹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 통신 기록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이전에 나와 있는 공식적 직함을 가진 사람들 말고 뭔가 우리가 의심하는 제3 세력, 외부인, 뭐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통한 게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그 점검이 돼야 되겠죠. 근데 가정입니다만, 김건희 씨가 썼다라는 부분들이 기록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미 지금 네. 이종호 씨가 한말 속에 네. 이 문제에도 김건희 여사가 깊게 개입돼 있다라는 게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허풍으로 치부하지 않는 한은 네.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이미 만들어진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이 공개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수사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밝히게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뭐 속으로 감출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공보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워낙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예. 이건 수사 비밀이나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우선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에게 사생활이 어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럼요. 취임하는 순간부터 퇴임하는 그날까지, 네. 퇴임한 이후에도 국가가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경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이 공개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련돼서 보면은 대통령의 회의는 모두 녹음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그 7월 31일 회의가 녹취가 안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네. 기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보는 방에 불러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알게 회의를 하고 예. 아무런 자료도 안 남기고, 바로 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법에는 모두 문서로 하고 있고요, 하도록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회의를 기록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게 공개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감추고 있는 건 그만큼 그냥 단순히 자기 방에서 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불러서 했다. 이것도 고위공직자로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 얘기죠. 자체는. 그렇죠. 그건 자기 사무가 아니잖아요. 사적인 업무가 아니라 공적으로 국법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 놓은 건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어겨버리고 밑에 사람만 지켜라. 자기는 보안 규정 하나도 안 지키고, 절차 규정 하나도 안 지키고, 밑에 사람만 지켜라. 아니, 자기가 무슨 김정은이냐고요. 저기, 김정은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 하던데, 그건 독재자들의 모습이지, 민주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는 엄정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가장 그 핫한 게 7월 31일, 8월 1일, 2일 또 저도의 휴가 갔을 때이 부분이 지금 가장 그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변호사님? 근데 사실은 저는, 네. 물론 그 부분도 이제 하이라이트이긴 하지만,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드러난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제 좀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큰 네. 그림에서는 대통령 주도하에 기록 탈취가 이뤄졌다, 그 네. 다음에 항명으로 처벌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확보한 통신 기록에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8월 27일 날 이제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무리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7월 31일과 8월 2일과 8월 27일 무렵, 이게 사실 이제 점점 관점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7월 31일 대통령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그 점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그 경로는 규명이 됐고, 항명 사태가 나타난 8월 2일 날또한번 경로2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위중한 사태는 8월 27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한 걸 넘어서서 명백히 자기가 한 말이 퍼져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정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수사 개시는 그나마 어떤 목적을 딱 정해주고 한게 아니고, 야, 엄정하게 수사해봐! 그렇지. 이랬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아니, 자기가 그렇게 7월 31일 날 공개석상에서 화를 낸것 때문에 그게 알려져서 일파만파가 된 것을 어떻게 박정은 대령의 입을 막겠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그 자기 경로를 망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저번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세상에
아이폰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사람한테 무슨 뭘 지워서 포렌식이 안 됐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나 나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 대통령 경로설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한 무리수가 거기에 두어졌다는 거죠. 그 기록은, 그 증거는 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그 8월 말경 통화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리고 8월 말경 통화를 대통령만 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시연 공직기강 비서관이랄지 또 뭐 여러 가지 강의구 그 부속실장이랄지 뭐 임기훈, 이종석, 뭐 박진희 이 사람들을 다 열어볼 테니까 그 통화 내용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통화를 한 흐름만 보더라도 아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도 확보한 기록 중에 8월 7일 날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 국방장관 일선 개입설이 불거진 다음에 부산한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8월 9일까지 확보한 통신 기록에는 그래도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 똑같은 현상이 아마 8월 27일 날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대통령 경로설이 공중파를 탔을 때 그때 분명히 또 한 번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모처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그래서 그 수립된 대책에 따라 이후에 일이 집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통신 기록에 잡혀 있을 거예요. 자, 그 김영현 처장 얘기 좀 할까요? 변호사님. 이것도 어제 한 뉴스였는데요. 이 제 기억으로는 그 뭡니까? 김영현 처장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연루돼 있다. 이 누굽니까? 저 우리 김규현 변호사 요청된 경호처 출신 송호정이가 맞아요. 김영현 처장이 군인서와 군문제를 다 만들어놨다. 해병대를 숙밭으로 만들어놓고 메인으로 한 게 거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최근에 제가 저도 70년생이니까 수많은 대통령들을 나름대로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인사를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1년도 안 된 장관하고 안보실장을 맞교대하는 뭔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고 그 관행에도 어긋나고 또 김영현 그 경호처장은 이게 서열이 장관보다 훨씬 윗배 서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기수 차이는 크게 안 나지만 이 여러 가지로 보면 장관으로 가야 될 그런 흐름이 아닌데 갑자기 장관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 작업을 위한 거 아니냐. 결국 대통령 쪽에서 봤을 때는 이미 공수처는 그 불구가 된 거거든요. 도저히 이제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 지금 제일 그 신기를 건드리는 건 군사법원일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에서 의외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질 않나 그 아픈 구석을 찌르는 통신 기록들이 연일 공개되질 않나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 경로서를 주요 쟁점으로 아예 확정을 하고 그 부분에 심리를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그 심기를 건드리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다. 아,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무리수가 작동한 거 아닌가. 의외로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작년에 신원식 국방장관으로 교체되고 그런 현상이 혹시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약간 한 발 빼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장관이 된 다음에는 이 말을 했다가 또 여러 번 또 구설수에 오르는 바람에 최근에는 극히 그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이 항명 사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 봤을 때는 매우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임성근 명예퇴직도 불허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랄지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 또 그 신원식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에 뱉은 말 때문에 족쇄가 채워져서 그래요. 뭐냐면 어깨동무하다가 푹 꺼져 죽었다, 굴비력 늦었다. 자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욕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분이 상당히 그 저기
영악한 분,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이렇게 샤프한 분이고, 굉장히 그런 판단력이 좋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군사재판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런종섭 사태 때, 이 호주에 나갔던 이종섭 장관이 귀국해서 처음 만나러 간 사람이 신원식 장관이었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거기서 신통치 않은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재판을 나보고 어떡하라고,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용산에 불신을 가져온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같이 정세에 어두운 사람도 알고 있는 김용현 처장은 뭔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되는 자리는 급급히 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을 낙점하고 어떤 추모를 겪더라도 결국 장관에 임명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지명을 한 거니까. 그리고 그렇죠. 김용현 경호처장도 이번에는 그걸 감수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급히 해야 될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뭡니까, 그게? 국방장관.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군사법원? 결국 군사법원 군판사들의 인사단행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현행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고, 또현 재판부가 받아들일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때 가장 쉽게 군사부문의 취약점이 뭐냐면 인사에 대한 독립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법원처럼 인사에 관한 원칙이 있고 외부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국방장관의 권한이에요. 누구를 군판사로 세울 것이냐, 또 군판사 이동을 언제 할 것이냐, 뭐 그거야 뭐그 수탄 변명, 아무것도 아닌 변명 갖다 대고 뭐 대북 경비 태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군판사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막상 시행되고 나면 그것이 위법이라고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이미 뭐 설고 애양간 고치는 거죠. 저는 그것만이 이 무리한 인사의 유일한 목적 아니겠느냐. 결국 마지막 남은 위험 요소를 제거해버리자. 군사법원의 재판부를 갈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부를 세웠을 때, 더 이상의 사실조회, 이 통신기록이나 이런 게 공개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용산에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군사법원 재판은, 속도를 내서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이종섭 장관이 다음 9월 3일 날 증인신문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종섭 장관 증인신문을 하고 나면, 종결해서 판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것저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뭔가 보강하는 자료에 불과한 거지, 결정적 자료는 아니다. 이미 결정적 자료들은 다 현출이 됐고, 이제 판단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 서로가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그한 명에 대해서 무죄가 났을 때,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재판부의 기류를 보면, 만약에 판결을 한다면, 그 판결 이유도 매우 자세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지금 이 군사법원에 제출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그 적시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 보고서가 최근에 이제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요. 그때 당시에 아직 그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문에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뭐가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개입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에 돼 그 있는데 당시에, 작년 기준으로 대통령의 개입이 의심스럽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뭐냐면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봤을 때 도저히 해명이 안 되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걸 넣지 않고서는 해명이 안 되는, 그리고 자기들 하는 말이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뭔가 이제 어긋나고 있는 이런 점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만약에 군사법원 판결문에도 네.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전제 판단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과연 이첩 부리는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었냐, 아니면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 거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왜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판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주는 그 부담이 네.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변호사님, 부분에. 녹취록에 나온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해병대를 숙박스로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네. 뭐냐면 송호종 씨가 김용현의 어떤 구체적 김용현 경호처장의 구체적인 개입 정황을 알고 한 얘기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이 사건 초기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김용현 차장을 언급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주변에서 들리는 건 온통 김용현 차장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그런데 그게? 물증이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의 실질적인 군통수권을 김용현 차장이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 맞아요. 인사조차도 국방장관이 맞아요. 옴짝달싸 못할 정도로 경호처장 마음대로 되고 있다. 이런 말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 사건도 그렇지 않겠냐라는 얘기였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나 구체적 물증이 나온 건 거의 없었고 통신 기록에 일부 몇 통화가 나왔지만 네. 그것이 사건의 처리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렇게 퍼즐을 맞추기에는 부족했어요. 네. 그런데 송호종 씨의 그 얘기도 그런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뭐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과 관련된 경호처장의 그 영향력, 네. 그 다음에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경호처장이 좀그 입김을 넣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원류로 돌아가서 네. 임성근 사단장의 비호랄지 박대령에 대한 항명 이건 구속영장 네. 청구 이 부분에 김용현 처장이 직접 개입돼 있다. 이건 좀그 저기하기가 힘들고 추정하기를 아직까지는 변호사님, 근데 그건 그 통화 기록에 7월 31일 통화 기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김연형과 임기훈의 통화가 상당히 통화 길었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저녁 늦게 밤에 네. 그날의 일을 정리한 듯한 통화들이죠. 그래서 의미는 있는데 그런데 그 외의 장면에 김용현 처장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래서 지금 네. 대통령 기준의 통화를 열어봐야 된다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장관이나 뭐 차관 뭐그 국방비서관 이런 기준으로 열어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못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게 7월 31일, 8월 2일 날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네. 누구로부터 첫 보고를 받고 누구한테 첫 짓을 했느냐 굉장히 이걸 꼭 봐야 중요하네요. 되거든요. 제일 중요하네요,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안보실장 조태용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조태용 안보실장은 나와 있는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네. 불쑥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 그냥 나올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나와야 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다 보면 이제 경호처장이 정말 이 사건에 개입돼 있는지 이게 나올 거라는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경호처장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군이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 그러네. 군이 군은 국방장관을 기준으로 버린 카드였거든요. 임성근 그렇지. 사단장이라는 게. 근데 군을 통한 로비로는 네.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경로로 들어갔겠지. 군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그 경호처장을 많이 의심했는데 많은 네, 분들이 네네.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현재도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들이 막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그러겠죠. 이제 드는데. 청문회가 뭐그 무덤이 되지 않겠냐.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기, 그 언제입니까? 신범철 차관의 통화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신범철 차관의 통화 내용은 쭉 저희들 저도 이제 신범철 차관만 기준에서 해서 이렇게 쭉 네, 봤는데 고전 PD님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그좀 정확하진 않지만 의심스러운 통화가 한두 통 정도 남아있긴 해요. 특히나 이제 그중에 사회수석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있다라는 지금 제보가 있어가지고, 사회수석? 8월 1일 날, 강승규? 아니, 당시에 사회수석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이제 뭐냐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신범철 차관 중심으로 신범철 차관이 전화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덜 밝혀졌어요. 이제 장관이나, 저기, 뭐야, 국방비서관, 뭐, 군사보좌관들이 통화했던 것들은 거의 밝혀졌거든요. 몇개안 남았습니다. 한 뭐, 20분의 1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신범철 차관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통화들이 밝혀지지 않아서, 근데 아무튼 그 통화 속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나와서 한 얘기들이 굉장히 시간대별로 정확해요. 그러니까 자기 통화들을 시간대별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메모하고 그걸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신범철 차관이 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에 와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수사지시나 이런 거는 대통령을 통한 게 아니고, 그 장관과 검찰단장이 직접 소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수사 개시를 위해서 소집한 회의, 직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해 놓고도 8분 이상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는 내실로 들어가서 통화를 했고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서는 급히 그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이 저기 유재은 관리관이 한게 있어요. 회의 시작 전에 내실로 들어가서 긴 통화를 했고, 누군가 통화를 하더니 그냥 서둘러 청사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뭔가 긴박한 그 움직임이 그 통화 속에 지금 포착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해서, 어떤 내용인가를 좀 추정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변호사님, 왜 이렇게 신범철이가 지금 화면에 나오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많은 문자와 통화를 한 거예요? 신범철이가 차관인데? 그러니까 차관이지만 그때 들리는 말이 뭐냐면 그 대통령의 그 힘을 잔뜩 업고 간 차관이라서 장관보다도 힘이 세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관을 의심하지 않고 차관을 많이 의심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박정훈 대령이 그 들었다는 해병대 사령관이 읽어줬다는 그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이야라는 그 문자의 출처도 처음에는 차관으로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차관이 혹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걸 들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일 그게 의혹이 되는 게 뭐냐면 조사본부 이관을 그 해병대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장관도 귀국 후에 결정해주겠다고 했고 차관은 심지어 좋은 생각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게 거부되고 군사보좌관이 문자를 통해서 그 장관이 그건 하지 말랍니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법무관리관도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 안 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정작 관리관은 그 이후에 저기 해병대 사령관하고 전화하면서 조사본부를 이관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무관리관이 장관의 오더를 받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쪽에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장관은 조사본부 이관이 어떤지 네가 한번 검토해봐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하기 전에 연락이 또 왔대요.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 검토 안 했다고 했는데 정작 해병대 사령관한테는 조사본부로 이관하면 결과가 두 개가 되면 군 전체가 의혹에 빠진다. 더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자세히 설명까지 해줘요. 이게 저기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유재헌 법무관리관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루트로 제가 의심했던 것은 국방비서관 임기훈을 통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그 요구를 전달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임기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고돼서 그 지시가 내려온 거 아니야. 조사 미관하지 마. 그래서 그 경로를 좀 찾아보려고 지금 여러 차례 통신 기록을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데 이들이 통화만 사용한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의 소통을 텔레그램으로 했기 아,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으로 또.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뭔가 텔레그램이나 문자 통화의 내역을 지우라는 듯한 지시가 내려간
그런 상황이 보여서 네. 상당 부분이 텔레그램을 해갖고 그게 지워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변호사님께서 주로 쭉 추적하신 게 이제 그 7070 아닙니까? 문제에. 네, 예, 예. 7070의 전화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 거냐?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 거냐? 이런 부분 왈가불가 있었는데 좀 정리하셨습니까? 네. 제가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을 열어뒀던 게 뭐냐면 네. 왜 같이 회의하고 있는 조태영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했느냐? 글쎄 말이야. 그리고 왜 장관이나 그 이런 사람하고 직접 전화하지 않고 수행비서나 전속부관을 통해서 전화를 하느냐?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건데 네.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전 행정관이, 청와대 행정관이 분석한 게 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뭐냐면, 10시 수석부 장관 회의는 정기회의고, 네. 11시 회의는 그때그때 대상자들이 바뀐다. 그런데 그날은 안보실을 지목했다, 대통령이. 예. 그래서 10시 수석부 장관 회의 전에 8시부터 9시까지 그 강희국 부속실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다. 네. 그래서 회의를 10시 수석부 장관 회의가 끝나고 네. 11시 회의가 시작될 때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기로 원했고 임종덕 2차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데리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네. 대통령이 회의가 시작된 다음에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조태영 안보실장을 부른 것이다. 글쎄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좀 이제 뭐 화도 내고 어떤 이 회의가 진행된 다음에 네. 43분 무렵에는 뭔가 법률적 검토 소요가 발생을 해서 주진우 국방비서관 아니 저기 법률비서관을 부른 거 아니냐. 그래서 주진우 국방비서관이 결국 11시부터 진행된 회의에 뒤늦게 참석했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뭐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지 않느냐. 아. 대통령이 자기 직무실에서 녹음 시설이 없는 자기 직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했고 네. 그 회의는 통상적인 주기적 회의가 아니었다. 최상병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회의였고 네. 그 회의에서 조태영 안보실장과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불륭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또 하나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그 의문이 뭐냐면 네. 그 11시 54분의 전화가 네. 대통령의 전화인지 아니면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전화인지가 이제는 또 애매해지는 네.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만약에 그 회의에 뒤늦게 참석을 했다면 네. 법률적 검토 소요 때문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바로 그거거든요.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에서 왜 혐의자를 특정하려고 했느냐. 맞아, 그 얘기. 이게 막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오판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매우 높아요. 네, 네. 대통령이 이미 실무를 손놓은 지 한참 된 대통령이 네.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예. 이건 뭔가 실무진의 판단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오판은 제가 처음에 그 오판의 주체로 지적한 성격이 있습니다. 네. 공안 또는 특수통 검사일 거다. 맞아, 그 다음에 상당한 정도의 법률 그 경험이 있을 거다. 실무 경험이. 네. 그러나 군법무관 경험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특정을 했거든요. 네. 그게 딱 주진우 법률비서관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네. 대통령은 화를 내고 그 후속 조치로 주진우 그 법률비서관을 불렀는데 네. 그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성향이 판단이 빠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총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한다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다는 얘기죠. 네. 이게 정확하지만 느린 사람은 참모로 쓰기는 싫어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적시적인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굉장히 빠르지 않느냐 판단이.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물론 결국 오판으로 끝나버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쇼킹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7070과 네. 그 관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의에 불려갔다면 그 회의가 끝날 무렵에서 대통령은 자리를 떠날 수 있고요. 뭔가 그 다음에는 뭔가 실무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대통령이 화낸 건 그 앞자락이라고 저는 보고요. 사단장을 이런 일을 처벌하면 어떻게 하고 화를 낸 건 그 회의 전반부 얘기고. 네. 그 이제 회의 후반부로 가면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그 콜을 받았고 들어가서 들은 다음에 즉석에서.
나름대로의 샤프한 판단. 아, 그건 수사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혐의자를 특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해. 라는 하명을 받고, 네. 장관한테 전화한 건, 실질적으로 전화한 것은 주진우 법률 비서관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출렁출렁 보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예, 대통령 그 저기 사무실에서 뭐 그 신임이 충분하니까 대통령과 주진우 법률 비서관 사이에 신임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두꺼워요. 예, 동석해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그 회의에 했던 사람들은 이석해 버리고 네. 그 후속 조치를 주진우 법률 비서관이 했을 가능성 이게 좀 열려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이 김건희 여사의 사용 가능성만큼이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전화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네. 가능성이 하나 생긴 게 그거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불려 들어갔다면 네.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더 편하지 않습니까? 네, 법률 네. 그 실무자니까 네,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해서 이거 수사권이 없어 그러니 뭐 혐의를 특정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채심머리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거는 변호사님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임성근 네. 구명 인터넷 카페 네. 여기서 이제 해병대 예비역대대 이분들이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네. 고소했는데 여기는 이 카페에는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변호사님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악성 댓글. 또 박 대령의 네.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글들이 꾸준히 네. 올라왔습니까? 저는 보지 않았어요. 아, 왜냐하면 예. 보면 열불 나니까? 예, 열불만 나니까. 그리고 뭐 다소간 서로 간의 비난이야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예. 저는 그분들이 순수하게 사적으로 모였고 그런 상태에서 서로 간의 견해 차이에서 네. 입장 차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은 뭐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그게 현직 검사가 주동이 돼서 글쎄요. 마치 그 공정한 그 사심 없는 법조인의 에, 정확한 법률 판단인 양 그걸 전제로 해서 뭐 비난을 하고 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저는 박 대령이나 저의 입장은 네. 그런 그래요. 정도의 일은 우리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자, 예, 알겠습니다. 떠드는 것까지 다 챙길 여력이 없어요, 솔직히. 또 간단하게 네. 제가 또 여쭤볼 게 하나 있어. 네. 왜냐하면 네. 그 누굽니까 우리 저 영등포서의 백혜룡 팀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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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건과 지금 네. 우리 변호사님 박정훈 대령 사건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언론에서 굉장히 유사하다. 유사할 뿐만 아니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도 조금 그 도움을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예. 예. 근데 도저히 제가 이 박 대령 사건 때문에 무슨 큰 사건을 열어볼 만한 뭐 자료를 좀 보내주셨는데 제가 도저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와드리질 못했는데 네네.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오히려 잘된 것이다 생각도 들어요. 왜? 왜냐하면 저라는 공통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면 네.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사건도 그 사건 독자적인 그 흐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닮아 있는데 네. 누가 닮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네. 사건이 닮아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요? 제가 양쪽이 다 이제 처음부터 컨트롤 했다면 이게 닮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또 사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네. 뭐 저기 얼핏 짐작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뭐냐면 이 우리 박 대령 사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 맞는데 네. 정말 그 사건은 사실이라면 네. 그 국가 권력을 쥐고 마약에 손을 댔다. 아이고. 이건 정말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네. 이건 진짜 국제적 문제고 우리 그 국가 존립 자체를 지흔드는 문제죠.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끼어든 그 세력들이 네. 엄청나더라고요. 검찰도 있는 것 같고 뭐 세관. 조폭도 있는 것 같고 세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게 훨씬 힘들 싸움일 거다. 박 대령의 싸움도 사실 박정훈 대령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항복을 해도 10번은 더 항복했어야 될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네. 끝까지 저항하면서 마지막 그 엎어치기를 하려고 지금 수단 강도를 바르지 않고 지금 국방장관을 교체하면서까지 네. 지금 마지막 그 역전을 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그 저항이 센데 네. 그 사건이야. 말해 뭐 하겠느냐. 근데 검찰도 연루돼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관은 네. 특사경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 지휘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관이 검찰 모르게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세관이 관여돼 있다면 네. 안전판을 위해서라도 세관은 검찰과 같이 했겠지, 혼자 하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판이 크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좀 간접적으로 권해드렸던 게 뭐냐면, 네. 박대령 싸움은 팩트 싸움이다. 근데 이 사건은 백혜룡 경정의 싸움은요, 네. 팩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변호사들만으로는 힘들 거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어요. 뭔가 뒤를 좀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단체와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그래야지. 왜냐하면 민변이나 시민단체. 또 이게 조폭과 마약은 원래가 변호사들도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큰일 났지. 조폭이나 마약은 보통 변호사들은 아예 손사래를 칩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이제 마약 사건들이나 이런 게 네.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예.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학생들, 초범들 이런 네. 거 전혀 그런 조직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 명백한 거. 이런 거는 제가 한두 건 정도 한게 있는데, 뭔가 그런 프로의 맛이 나는, 이건 아예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만큼 변호사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컨트롤하려면 개별 변호사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부칠 그럼 거라고. 백혜룡 팀장이 굉장히 용기 있게 한 거네, 이거는 정말. 그렇죠. 그분이 다알거 아니, 그분도 구조를. 예, 그분도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결기가 있고 자기는 다 걸었다. 그래요? 뭐 한마디로 국록을 받는 자로 국가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 던지겠다. 다 네. 버려, 다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굉장히 뚜렷한 그런 신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면 조병로 씨가 한 말들을 지금 저도 인터넷 통해서 봤는데, 이거 나 한번 밀어줘. 그럼 내가 안 잊을게.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와, 이런 진짜 개쓰레기 같은 소리 아닙니까? 결국 맞아. 너나 한번 눈 감아주면 너도 나, 내가 기회 될때 한번 너 도와줄게. 이런 그렇지. 너 살고 나 살고 다 같이 잘해보자. 만싼 드렁치기 얽혀지자 이거죠. 이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네. 네, 나쁜 놈들이죠.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나온다는 게 네. 평소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그런 인간들이 지금 경찰에서도 별을 달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아유,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뭐, 더 이상 크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생기네요. 그래요. 예. 자주 자주 좀 모셔야 될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네. 용해인 의원이 지금 이제 출연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한번 그 얘기 또 여쭤볼라 그래요. 네, 변호사님 고생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 물러드리고요. 우리 용해인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랑새님, 많은 분들 추억여행님, 네, 넌스타님, 고맙습니다. 예, 용해인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항상 생각하시는 우리 용혜인 대표님, 용혜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바빴어요. 안 불러주셔가지고.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어. 조금 뭐 선거 끝나고 하면서 어. 조금 살이 빠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좀 많은 분들이 보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은 잘? 네, 애기 잘 크고 있고요. 네. 자, 우리 의원님이 행정안전위원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누구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조지호 청장 이제 청장으로 임명이 됐죠. 네네. 네, 그 사람 청문회에서 그 백혜령 팀장이 증인으로 나왔었죠. 네. 지금 세간의 관심이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야 이게? 어? 마약, 세관, 용산, 뭐 경찰 검사까지 나오더라고 지금 이제 이게 총평 좀. 해주세요. 이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크게 세 가지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수사 외압과 인사 개입 그리고 수사 중단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마약 수사 자체는 굉장히 좀 성과가 있었고 네. 경찰 당시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할 정도고 백혜령 팀장의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넘치는 네. 분이에요. 수사팀 원들과 본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해서 오. 정말로 큰 성과를 네. 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한데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수사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10월인데요. 작년 10월에 영등포경찰서가 2,220억 상당의 필로핀을 일반 입한 다국적 범죄 마약 조직을 검거를 했습니다. 2,220억? 네. 엄청나구나. 네, 이 마약 조직을 검거하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언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 마약 세관의 직원이 연루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 수사를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수사 중간 브리핑을 하는데 부서도 전혀 다른 이제 당시 서울청의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로 경무관이 이 백혜령 팀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 브리핑에 세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야당 좋을 일을 할 일 있냐. 당시가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당시 이제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이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사의 방향과 인천 세관에 대한 수사가 약간 좀 이제 압박을 받고 이제 중단되게 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 수사 외압을 가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조병로 경무관이라거나 영등포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 누구 하나 징계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 심지어 그래서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이 격노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들 사이에 부처가 같든 다르든 다른 사건에 대해서 외압은 그러니까 요청이나 청탁이 아니라요. 수사를 단순 문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수사의 방향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문율이군요. 요청에? 불문율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이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018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경찰에서 네. 뿌렸던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수사 문의를 일절 이제 금지하고 이게 청탁금지법에 이제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도 있는데 네. 정말 좋게 봐줘도 수사 문의를 조병로 경무관이 한 거죠. 그 수사 방해네 일종의. 일단 저는 이제 수사 외압 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굉장히 격노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중앙징계위원회가 불문 처분을 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묻지 않겠다. 불문 처분을 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당시에 이제 서울 이 그 백혜령 팀장의 수사하고 있던 이 사안을 서울청 마수대 마약수사대로 넘겨라라는 이제 압박이 막 들어와서 당시에 제가 아니 이미 수사 검거 그러니까 마약 조직을 검거를 했고 실제로 키를 쥐고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팀이 가장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겠냐. 왜 이거를 부당하게 서울청 마수대로 옮기라고 하느냐? 아, 작년 국감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네, 문제 삼았구만. 라고 제가 먼저.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아, 그래요? 당시에 김광호 서울청장이 그래서 이렇게 수사 이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국정감사 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백혜룡 그 팀장이 당시 이제 녹취록들을 보면 이제 이 수사 외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뭐 용산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네. 막 역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니까 이제 이 백혜룡 팀장으로부터 이제 수사 네. 권한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10월이 어떤 시기냐면 최상병 사망 사건 이후에 그 수사 이첩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되던 시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처럼 되지 않게 서울청장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국감에서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이후에도 네. 이제 수사 외압뿐만 아니라 예. 인사 개입 그리고 백혜룡 팀장에 대한 좌천까지 이어지고 실제로 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이 최혜병 사망 사건과 굉장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네. 이 과정에서 마무리로 이 얘기만 하자면 네. 그 최혜병 사망 사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있었던 해병대원들 같이 있었던 그 톡방이 멋쟁 해병이라는 톡방이잖아요. 예, 멋쟁 해병. 네, 거기 있었던 그 조병로 경무관의 부속실장이,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경무관 정도가 되면 부속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비서실 같은 건데 이 부속실장이 아주 각별한 조병로 경무관이랑 아주 각별한 사이거든요. 근데 이 부속실장이 이종호 그 대표랑 같은 멋쟁 해병 그 문제의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돼서 문제의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었고 아 구경찰이 구경찰이에요? 네 그리고 이 녹취에서 조병로 경무관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다 우리가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지 라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 사안에 역시 이종호 대표가 최혜병 사망 사건처럼 연관되어 있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상황이죠. 이야 하여튼 참 그럼 지금 청문회까지 과정을 쭉 의원님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뒤에 지금 소강 상태가 됐어요 약간요 이 문제는 지금 그 뒤에 어떤 밝혀지거나 좀 진전된 어떤 단서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보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의원님한테 네 일단은 이제 저희는 청문회 22일에 20일에 다음 네. 주 화요일이죠 일주일 네. 뒤에 추가적인 청문회를 행안위에서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 청문회는 뭐예요? 어떤 청문회예요? 그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관련된 청문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지난 8월 8일에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관련자들을 지난 그 조지호 후보 인사청문회보다 많은 증인들을 채택을 해서 네. 이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네. 현재 그 청문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때는 백혜룡 팀장은 나올 테고 네. 조병로도 나오나요? 나와야죠. 네.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그 증인들의 출석이 사실 이제 늘 뭐 불참 사유서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뭐 아니면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뭐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한다거나 하는데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석은 하지 않을까라고 관세청장이 나오나요? 세관이 내가 보기에는 그 키 같아 아주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세관 관련돼서도 증인 채택을 했는데 네.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증언이라든가 언론 보도 이런 것 따르면 세관원이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해 줬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황당무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심지어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네. 마약 조직원들로부터 한국에 도착하면 출입국 직원이 도울 것. 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나오면 당연히 그런 증언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수사 결과 문제가 없다. 이 마약 조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는 거고 네.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 이 증언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에 따른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한 건데요. 네. 이 마약 조직원들 사이에서 세부적인 진술은 좀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 검찰이 이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이제 반려를 하고. 그게 또 핵심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반려했죠. 네, 그리고 이 경찰이 수사팀장을 좌천성으로 지구대장으로 이제 보내고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 와해를 시키면서 이 세관 직원들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이 지금의 상황인 거죠. 검찰이 왜 압수수색, 그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색영장을 왜 거부했어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뭐 이유 명분 뭐 혹은 그들의 이제 사유는 어떤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까지 특정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뭐 범죄자가 피의자들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을 생각하면 분명하게 이렇게 더 정확한 어떤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네. 여태까지 검찰이 그렇게 압수수색,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들이 그렇게까지 특정된 적이 없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어떤 컴퓨터에 어떤 파일을 특정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얼마 전에 그 추모연대 압수수색에서도 비슷했는데 이제 컴퓨터를 두고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파일들까지도 막 가져가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그 어떤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를 했다는 거죠. 압수수색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내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마약 조직원들이 들어오려면 세관의 도움이 있어야 돼. 그래.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 증언과 경찰 그 첩보 보고서가 이미 존재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일인 거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은데 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습니까? 백혜령 팀장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니까. 네,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수사에서 손을 떼고 서울 한 지역의 지구대장으로 발령이 지구대니까, 네,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참 이게 그 2,200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지금 거기서 회수한 게 그 다 회수 못한 것 같은데요? 그 42kg인가 70kg을 갖고 들어왔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시에 투약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들었고 회수하지 못한 마약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특기할 만한 게 그 작년 이태원 참사 일어나기 직전에 윤석열이가 마약과의 전쟁을 외쳤고 한동훈도 마약과의 전쟁을 외쳤고 한덕수 총리도 그랬습니다. 그럼 마약과의 전쟁이라 그러면 검찰에서 야 이거 잘 됐다고 그러고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나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갖고 계신 지점이고 네. 사실은 마약과의 범죄, 마약과의 전쟁 이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기조였고 그렇죠. 조금 이제 정치 특히나 이제 국회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 그 진행을 좀 많이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네. 지난 2년 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마약 수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차원에서 이 마약 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고 있었다는 것은 네. 이제 행안위 회의만 이제 몇 차례 봐도 아니면 작년과 재작년 국정감사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야, 근데 그 마약이 조폭하고 좀 연관돼 있지 않아요? 의원님 잘 아시죠? 네, 제가 그 마약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사 내용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뭐 누구랑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네, 저는 영화만 봐도 마약은 조폭이잖아요. 이게 네. 마약을 유통시키는 게 일반 무슨 뭐 일반 스토어에서 유통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범죄 조직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범죄 조직이랑 마약 유통이 범죄 조직이랑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마약 유통을 하는 조직 자체가 범죄 조직. 그런데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했다는 영등포 경찰서장 김서장. 네. 이 사람은 다시 대통령실로 들어갔다면서요, 이 사람이. 네,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당시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 수사 외압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던 서장이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 청문회에서 밝혀졌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서장이 대통령실을 참칭해서 부하직원한테 야 이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던 거라면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인사 조치를 했어야 되는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랬겠지. 왜 이렇게 호가호위 하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김찬수 당시 영등포 서장이 지금 대통령실의 자치행정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김찬수 자치행정비서관에 대한 인사조치가 지금까지도 없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날 대통령실 차원의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백혜룡 팀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백혜룡 팀장의 어떤 증언의 일관성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녹취나 이런 증거들을 확인하시면 국민들께서 그거는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다 그러면 왜 지시한 왜 그걸 막은 거예요? 수사를 언론 브리핑을 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 자체를 막았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이제 세관이 연루되어 있다, 세관도 수사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빼달라라는 것인데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명확한 것은 야당 좋은 일 해주는 거다라는 표현이 이제 조병로 경무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고요. 한 번이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고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도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의원님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겠습니다만은 저 박정훈 대령 사건이요. 네. 여기에 저 이종호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파헤쳐지면서 공수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죠? 네. 이거 통화 내역을 그랬습니다. 입수를 했다. 근데 지금 이 사건도 백혜룡 팀장이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공수처에서는 나온 내용 없습니까? 공수처에서 이제 고발한 지 얼마 안 된 백혜룡 팀장이 직접 고발을 한 상황이고 고발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이제 백혜룡 팀장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증언과 녹취록들이 아마도 공수처에 다 제출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공수처 인력이 너무 적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굵직한 사건들이 지금 이제 다뤄지고 있어서 예. 뭐 공수처의 뭐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좀 국회에서의 청문회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조금 더 드러나게 되면 수사에도 조금 더 탄력이 받고 공수처에서도 조금 더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 청문회는 의원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혹시 좀 얘기 좀 잠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네. 이제 저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꼭지가 있잖아요. 수사 외압과 인사 개입과 수사 중단이 세 가지를 이제 밝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수사 외압인데 그 김찬수 전 서장이 언급한 용산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리고 보면 조병로 경무관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백혜룡 팀장과. 그게 이제 녹취로 다 보도가 된 상황인데. 아, 조병로도 용산 언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백혜룡 팀장이 전화해서 이제 용산에서도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고 자기가 너무 압박을 심하게 느낀다라고 하니까 조병로 경무관이 용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맞아, 이런 표현을 맞아요. 합니다. 근데 핵심은 또라는 것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라고 저는 또 그 표현에 좀 집중을 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또 용산에서 전화가 왔어요라고 물어보면 아니 이 사안을 용산에서 보고 있다고요라고 반문하는 것일 테지만 용산에서 또 전화가 왔다고요라는 건 한 번 용산에서 연락이 간 것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화가 갔다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조병로 경무관도 이제 용산이 이 사안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호흡을 맞춘 거네. 네, 어느 정도는 이 수사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네. 것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제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그 증언이 이제 백혜룡 그 팀장을 통해서 나오고 나서 조병로 경무관한테 분명히 그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다고 할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역시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조목로가요? 네,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용산에서 또 전화 왔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녹취가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사 외압을 가했던 뭐 서울청과 용산 영등포서 관세청 뭐 이런 주요 간부들을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조병로 경무관이 불문 처리된 이유도 밝혀야 합니다. 아 진짜 네. 그러네. 그러니까 조병로 경무관이 이종호 씨가 별 두 개는 달아서 데리고 있어야지라고 했던 아주 인물이잖아요. 그 이종호 씨가 우리가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 우리가 누군지 참 궁금한데요. 아무튼 조병로 경무관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13조의 3, 그러니까 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네. 최소한 경징계는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요. 그런데 그 중앙징계위원회가 어떤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불문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런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도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요. 그럼 중앙징계위원회의 의원실에서 그 자료를 달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자료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썼는데 네, 안 줘요? 네, 원본 자료는 잘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요약본만 받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중앙징계위원장이 이제 그 인혁처장, 인사혁신처장인데 이 회의를 인사혁신처장이 아닌 다른 사람, 신원미상이 알 수 없는 사람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신원미상이 이렇게 근거 없는 모르는 사람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들 중에 부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 회의를 진행한 부위원장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는 상황. 민간인입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그건 좀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건 제가 확인 아직 못한 상황이고요. 누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이번에 청문회에 부르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신원 특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네.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하고 네. 그리고 이종호 대표가 조병로 경무관에게 그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은 무궁화를 다는 건데 무궁화. 별을 달아줄 결심을 했던 이유가 뭐냐 이종호 대표가 그리고 이런 이종호 대표의 인사 개입이 실제로 징계 무마에 영향을 줬느냐 네.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정입니다만은 의원님 용산 개입 시 사실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용산 개입도 용산 개입인데요. 저는 이종호 씨가 정말 이 경찰과 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하고요. 네. 그 부분. 그냥 단순히 용산 대통령실이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도 중요하고 그 사안도 핵심이지만 동시에 이 이종호 씨의 정체 그리고 이 우리가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지 그 우리가 누구냐 이런 것들도 역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라는 사람이 VIP 하면서 김건희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뭐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죠. 네. 뭐 자기가 뭐 결혼시켜줬다 김건희 애였다 뭐 오빠라고 불렀다 실제로 주가 조작 사건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소통을 하기도 했고요. 네. 자, 하여튼 우리 부모님 말씀 화요일 날 한번 좀 기도해 보고요. 네,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뭐야 최근에 나타나는 이 국가적 현황이라 그럴까요? 정치적 현황이라 그럴까? 몇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내일 모레 광복절입니다. 네. 8월 15일 우리가 일본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날인데 이게 지금 광복절 독립기념관에서 37년 동안 했던 경축식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그죠? 광복회에서 독립단체들이 다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라이트 인사들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면서 그 지배를 정당화시켰던 이 말도 안 되는 학자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까지 차지해버렸습니다. 네. 이 현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의원님. 뭐 사실상 뉴라이트 정부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뭐 진실과 화해 위원회 김강동이. 김강동 위원장도 사실은 마찬가지 인사인 거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전 의원도 사실은 굉장히 극우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게 이 지금 올해 들어서 갑자기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8.15 그 경축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 특히 시민 사회에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를 제가 이대의 그 국가 기념식 행사장에서 직접 보고 굉장히 참석하셨죠. 작년에는 참석을 했었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런 역사적인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딱 1년이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 쿠데타가 시작된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독립기념관의 이제 그 기념식은 취소가 됐지만 그 정부에서 하는 그 광복절 기념식은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것은 네, 대통령실 안마당에서 하는 어디서 한대요? 그거 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장소는 제가 거기에 이제 그 김영석이는 참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영석 원장은 네, 참석하겠대요. 그 야당 대표들한테 그럼 참석하러 초청장이 왔습니까 혹시?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한참 전에 이제 그 초청장이 왔었고 정부 행사 주변에.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이런 8.15라거나 뭐 3.1절이라거나 이런 이제 그 국가 기념일에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죠. 그럴 때 이제 그 정당의 대표들과 대통령과 뭐 이렇게 참석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안 오면 이제 총리가 참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예정되어 있던 행사였고 네, 이 행사를 앞두고 광복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야당 대표들이 원래 참석하기로 했던 것을 이제 그 이종찬 광복회에서 이제 불참을 선언하고 여러 관련 단체들에서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 이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제 야당의 대표들도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그 행사는 독립기념관 주최 행사죠 그거는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정부 주최 행사인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정부 주최 행사에도 그러면 야당 대표들은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행사에 원래 야당 대표들이 다 가고 그러진 않고요. 3.1절 기념식처럼 그렇지.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데 이제 그 행사, 정부 기념 행사에 이제 야당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뉴라이트 인사들하고 김영석하고 그 사람들이 빼꼼히 다 자리를 차지하겠네. 네.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죠. 네. 네. 그날 그거는 지금 사실 진위가 확인이 안 됐지만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겠다. 이게 이종찬 회장 입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거는 발표하지 않겠다. 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8.15에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강복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쭉 보여왔던 행동들, 특히 작년 8.15 경축식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다시 또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던 이 건국절 논란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이제 많은 언론분들이나 이렇게 하신 거고 실제로 그 이후에 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라거나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역사적인 그런 뭐 제가 봤을 땐 쿠데타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번 인사 역시도 좀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건국절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려는 건 아니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와 의혹을 이제 그 강복 회장님이 제기를 하신 거고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고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라 그러면 참석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의원님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만 전국 상황이 지금 이제 민주당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지도가 뽑힐 테고요. 지금 하여튼 국민들이 지금 저는 이 상황이 역사를 바꿔보려고 하는 역사를 국민들에게 역사 교육과 역사 연구를 완전히 뉴라이트들이 하게 하는 이 행태 이건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행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나 야당의 요구는 요만큼도 쳐다보지를 않잖아요. 아예 그냥 하잖아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임명하는 거 보면은 그냥 해버리잖아요. 다 그냥.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가을 정국에서 이 문제를 그럼 국회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뜨거운 사안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탄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끌어내려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들을 하고 계신지 뭐 조국 혁신당도 이미 탄핵을 앞에 걸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대표님께서는? 네, 뭐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고, 네. 뭐 촛불 집회에 직접 나가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뭐 이미 국민들의 마음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런 신뢰는 다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지난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와 심판 과정은 저는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들은 그 심판과 평가,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결정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절차적인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실제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열망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윤석열 정부한테 분명히 경고하고 싶은 건 그런 어떤 뭐 탄핵이라거나 뭐 심판이라거나 이런 이제 국민들의 열망과 혹은 뭐 법적인 근거들이 야당이 막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장작을 쌓는 것처럼 맞아요. 쌓고 계시다. 정말 국민들의 작은 분노의 어떤 그 불티 하나만 그 장작, 쌓여있는 장작에 옮겨 붙으면 그 쌓여있는 장작이 정말 활활 타오르는 것은 저는 정말 삽시간에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윤석열 정부한테 경고하고 싶고요. 저는 그 불티가 잘 옮겨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워딩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원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움직이신 부분은 다른 환경도 있습니다만은 그 국민들과 그 잘 소통하면서 그 어떤 현장의 감각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제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어떤 역습이라고 할까요? 반격당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잘 준비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네. 국민들의 어떤 열망과 국회의 역할이 온도차가 있고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오늘 못다 하신 말씀, 뭐 쿠팡 문제도 구석권을 계속 다루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많은 분들 많이 더우실 텐데 네. 이제 이 폭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사회적 대타협 택배업의 사회적 대타협 이후에 이제 택배업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이 제약 혹은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업계에서 뭐 야간 배송이라거나 주말 배송이라거나 이런 걸 다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고 계시고 네. 뭐 정말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뭐 아리셀 화재 참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일하다가 배터리가 쌓여있던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고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아주 대형 화재로 전환되면서 23명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구로역에서 아주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90년대생 아주 젊은 청년 노동자 두 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문을 가려다가 이제 발인이 되고 하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진 못했는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사망하는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지금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저랑 기본소득당에서는 그런 이제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곁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산재를 더 줄여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사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 하고 있고요. 네. 그 장덕준 씨 유가족
그 쿠팡에서 사망한 장독준 씨 유가족이 그 얼마 전에 국회에 이제 따로 면담을 하시면서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고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실상 고의로 방치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과로사,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이 고의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실 말씀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아, 네, 다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간이 더 많다면 더 네.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네. 좀 자주 나오세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아유 뭐 용혜인 의원님 나오신다 그러면은 저희 유영아 생활정치 인트로에 이재명 대표하고 용혜인 의원님 나오신 거 아세요?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들이 아주 좋아하고 제 주변에서도 용혜인 의원님에 대한 기대와 상당히 많죠. 뭐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여름 휴가는 갔다 오셨습니까? 아, 뭐 이렇게 짧게 아기랑 물놀이 한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휴가를 포기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어서.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가서 실컷 놀다 오더라고. 그렇죠. 아기랑 물놀이 하면서도 참 마음이 좀 편치 않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활약 기대하고요. 예. 이 마약, 이거 좀 확실히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파헤쳐서 이게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네. 저도 제가 이 사안을 처음 다룰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종호 씨, 뭐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쁘시니까 빨리 가보셔야죠. 네. 가보시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용혜인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혜인 의원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정민 변호사가 정리를 상당히 잘하셨죠. 네, 이 김용호 아니요 누구죠?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저 김처장, 김영현 처장, 우리 국방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군사법원의 인사를 통해 왔고, 또 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막바지 술책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백혜룡 팀장과 그 박정훈 대령 사건이 유사하지만 이 백혜룡 팀장 사건은 좀 어마어마하다. 검찰. 좀 전에 용혜인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걸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검찰 그리고 용산. 조폭. 아,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변호인 몇 명 갖고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국가적인 사건이죠, 완전히. 아, 진짜, 한마디로 정신이 없고요. 어이가 없고요. 아, 어떻게 나라 꼴이 이렇게 됐는지 정말 답답하고 원통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또 이 광복절까지 팔아먹는 이러한 집단이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운 여름에 더 더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분들 많은 분들이 아주 네 들어와 주셔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제이 컴퍼니 불쌍해서 찍냐 내가 더 불쌍해. 예, 이분들 힘찬 장원님도 또 후원해 주셨고요. 김가을님, 네, 제가 좀 자세히 또 좀 봐야 되는데 예. 또 김양란 TV님 감사합니다. 김가을님 감사합니다. 네, 와이파랑새님 이렇게 소리님 네 18만 구독 축하드립니다. 예, 18만 구독 다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18만 된지가 저희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좀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20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0만, 50만도 빠른 시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밀카 키무라님. 네, 이분은 일본에 사시는 분 같아요. 엔화로 홍치오 TV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고, 이 후원은 진짜 제가 빈말이 아니라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아주 저력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넌스타님, 조폭 수준 174kg? 이게 74kg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에 밀카 키무라님, 네, 감사합니다. 김선아님, 채우님, 심각하다. 넌스텝스카님, 네, 김선아님, 또 예, 루키님, 진짜 대한민국, 진짜 루키님, 아, 진짜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주들이 걱정됩니다. 아, 존님, 예, 김선아님, 예, 김덕현님, 김동그리님, 네. 하늘이 꽃지님, 한가밭 댓글지님, 캐크니제이님, 해병대 참수작전 아니야. 해병대 예비역들이 참수작전 한다고 그랬었죠. 그거 기억하시고 있네요. 존도님, 푸닥거리 한다. 김건희 사님, 황은희님, 화염과 분노님, 아, 네, 와이파랑스님, 박무관님, 양산책방, 순비소리님, 와이파랑스님, 방긋우순님, 네. 이정은님, 박무관님, 네. 루키님, 이용우님, 네. 많은 분들, 이철행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용아의 뉴스 코멘터리 공론장에 여러분들 글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글들이 모여져서 강물이 바다로 모여서 이 세상을 엎듯이 우리 뉴스 커멘터리의 공론장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들이 모여서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광고 하나 있죠? 좀 올려주시죠. 네, 네, 지금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샴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뉴스 커멘터리 도와주시는 업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저 뭐죠? 착한 보험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예. 착한 보험, 네, 1644-1236. 네, 이 전화하셔서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 전화하셔서 반드시 꼭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유영아의 생활 정치를 보고 전화한다, 이런 말씀도 건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 돌아온 김종대가 나옵니다. 예, 돌아온 김종대, 휴가 갔다 오셨는데요. 돌아온 김종대의 작두, 과연 누굴 쓸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저희 뉴스 브리핑도 저희가 또 아주 잘 준비해서 오늘 김영인이 누구인가를 제가 많이 분석해 드렸죠. 네, 역사적 사실도 얘기했습니다. 정호영의 등장, 전두환 때 망해갈 때 등장했다라는. 박근혜가 역사 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면서 망했다. 네, 얘기했습니다. 내일도 아침 9시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온 김종대와 함께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코골이 궁금러들한테도 혹은 코골이를 곁에 둔 궁금러..." 이게 이제 코를 고는 게 단순히 뭐 소리만 큰 게 아니라 심하면 수면 무호흡증까지 오잖아. 이 코 고는 사람들이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간혹 뭐 코골이 방지한다고 테이프로 입 막는 사람들이 있거든. 코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입을 벌려서 숨을 쉬는데 코골이 때문에 입까지 막으면 이게 숨을 못 쉬는 거야. 바로 메디슬립의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인데,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일 뿐만 아니라 유럽 CE 의료기기로 등록까지 마친 제품이거든. 나 김준현이야. 아무거나 쓰지 않아.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장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자, 이거를 약 75도의 온수에 30초 정도 담갔다가 꺼내주면 되는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이게 이제 좀 말랑말랑해지는 거지. 착용할 때는 아래턱을 최대한 앞으로 내밀고 깨물고 있을 때도 의식적으로 내밀어줘야, 오, 이게 치아 모양이 이렇게 딱 잡히네. 근데 이게 내가 딱 물어보니까 딱딱하지 않아. 딱, 지금 맞춰놓은 거거든. 응. 응. 툭, 응.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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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근데 이걸 처음 딱 세팅을 할 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형태를 잘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치아나 잇몸, 턱이 이제 불편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뭐 살면서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서 치아가 이제 변형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 장치를 다시 수정해서 세팅할 수가 있어.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우리 메디슬립 사이트에 있는 사용 방법 동영상이나 고객센터를 활용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잠이 보약이란 말도 있잖아. 우리 건강하게 수면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굿나잇!